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허태정입니다. 임남희입니다. 작년 10월 발표됐던 판교 신도시 개발 계획이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유보되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 판교 개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경기도와 성남시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들도 개발을 원하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습니다. 신도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은 바로 여기. 경부고속도로 판교 인터체인지와 국내동 톨게이트 사이 분당 신도시를 마주보고 있는 판교동 일대 280만 평입니다. 서울 남단에서 자동차로 불과 20분 거리에 있는 이 일대는 수도권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의 땅으로 이미 80년대부터 개발에 대한 기대 때문에 투기 바람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개발 이야기가 본격화되면서 신도시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분당 신도시와는 고속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판교 일대는 오래전부터 개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목을 받아온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98년 성남시가 이 지역을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부동산 업자들이 몰려들어 지금은 수십 개가 넘는 업소가 성업 중입니다. 거기다 작년 10월 판교가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되자 서울을 비롯한 외지인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 개발 계획이 유보되었지만 현지에서는 개발은 시간 문제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뭐 이제 발표만 남은 상태인데 한 5, 6월 정도 되면 안 되겠나 싶어요. 될 것이다라고 거의 뭐 부동산 업계에서는 보고 있나요? 거의 뭐 100% 그렇게 보고 있죠. 그걸 안 하면은 이제 해제를 해줘야 되니까 명분이 없으니까. 거래는 토지 수용이 예상되는 개발 예정지구를 제외한 바깥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동산 업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원주민임을 내세웁니다. 진짜 오리지널로 들어오셨는데 여기 크고 좋은 거 다 내가 팔고 다 해. 부동산이 한 줄이 열 대 정도 들어왔는데 다 내 손에서 나가야 됩니다.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는 물음에 아직 땅값이 덜 오른 외곽 지역에 임야를 사두면 큰 돈을 번다고 장담합니다. 이 닿는 거에 다 이쪽이 다 닿고 있잖아요. 돈을 이런 걸 사서 투자해 놓으시면은 이건 1년 안에 제가 고분해 드릴 수 있어요. 투자. 2억 투자하면 4억, 5억, 6억, 8억 되는데 뭐로 비싼 땅을 뭐로 이쪽에다 묻으셔야 되는 100%야. 내가 이야기한 거는 100%야. 우리 나는 밤에 1시, 12시도 전화와요. 땅 사달라고. 괴로운 사람이야. 휴대폰이 없었으면 좋은 사람이야. 금융이 많이 좀 내려와요? 많이 내려와요. 구정 전에는 좀 안 내려왔는데 구정 지나고서 구정 날도 오후에 문 여는 거예요. 손님이 와요. 그리고 분명히 부동산 투자는 이쪽 부근에다 하시란 말이야. 그런데 아주 그 교과서 나와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그가 근유한 개발 예정지구 밖에서는 벌써부터 신도시 바람을 타고 빌라 건설이 한창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건축 허가 건수만 해도 전년에 배가 넘는 천여 건이었다고 합니다. 외곽 지역들은 이미 땅값이 평당 2,300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오를 만큼 올랐다고 하는데 그전에 이미 거의 다 외지인 손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여기 빌라들이 많이 들었어가지고 네. 언제 이렇게 많이 들었었어요? 저 작년 봄서부터요. 작년 봄에서부터? 예. 이 땅을 지내놨지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터 이런 거 집 하나씩 떨어져 있는 거죠. 큰 집은 없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은 뭐 땅을 다 팔아버렸네요. 그러니까. 그러네. 없어요. 요즘도 계속 요즘 땅값은 많이 올랐죠? 땅값은 뭐 250만 원 그전에는 했다 그랬던데 물거세 지금은 얼마나 있는 거지. 서울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녹지가 많아 자연경관이 수려한 이 판교 일대는 이미 80년대부터 부유층들의 별장과 투자지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건축이 용이한 자연 녹지를 중심으로 수백 평대의 별장들이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특히 예정지구 인근 운중동 일대에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네로라 하는 인사들의 별장이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별장 여기는 누구 집이에요? 어디요? 예? 요 앞에요? 예, 예. 거기 저기 김유중이라고 대우요. 대우 김유중 회장 집이 있네요? 거기 관리자가 살아요. 관리자가 살고 그 식구들은 안 살고요? 식구 없어요. 김우중 회장이 옛날에 가끔씩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전에 한번 보긴 본 거 같, 한번 봤어요. 한번 딱 머리가 하얘 할아버지 같은 거 몰라. 나도 김규칭이 말 만들었지. 그때 한번 왔다는 거 봤어요. 그 전에 이거 요 근래는 통 안 오. 녹지 지역이라 농가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이곳에 어떻게 별장이 들어설 수 있었을까? 네, 저희 서울에서 왔는데요. 서울에서 왔는데요. 취재팀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가 원래 주인이 누군가 해가지고요. 예? 주인이요? 예. 나요. 판교에 그 외지에 네.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별장 지어놓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건 별장도 아니고. 예. 이건 개인이 세 들어 다 사는 집이에요. 이건. 세 들어 사세요?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면 다 알아요. 이거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업 관계로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현재는 그 김우정 씨 소유로 돼 있는 거네요. 아니죠. 어 그렇게 돼 있던데. 저희들이 그 등기부등본을 떼봤거든요. 명의 이전 됐을 거예요. 뭐. 명의 이전 됐어요? 아드님인가? 예? 아드님은 이름으로 돼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드님이 갖고 있다고 그러던데 아드님 이름으로. 김우중 씨 소유의 주택 바로 아래에 위치한 또 다른 주택. 대문의 문패는 김모 씨로 되어 있었지만 마을 주민들 사이엔 카지노계의 대부로 불렸던 전모 씨 소유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운중동 297-1번지에 있는 이곳 역시 모그룹 총수인 박모 회장의 소유라고 합니다.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요. 관리인이세요? 네. 예. 그 회장님은 뭐 요즘 자주 안 오세요? 가끔씩 오세요. 가끔씩 오셔서 뭐 하고 가세요? 네? 뭐 하고 가세요? 이 살림하다 짐도 내려놓고 왔어요. 짐도 좀 영화 있어요? 사셨어요. 여기서 사셨어요? 네. 평수로 상당히 넓어 보이는데? 이건 저기 이 밭이라고 다 저 집만 저. 아 여기 앞에는 다 밭이네요. 아. 현재는 관리인이 살고 있었는데 집 두 동과 정원처럼 보이는 널따란 농가 밭의 경계를 따라 높은 담장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목이 밭이라는 앞뜰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간이 주차장 시설과 함께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토지대장을 확인해보니 박 회장은 이곳을 80년대 중반에 구입, 90년에 자녀들에게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룹 측에서는 이곳을 별장 용도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네. 그 어머니가 계세요. 할머니죠. 지금 98 되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그 서울에 사시고 광주에 사시는 분인데 네. 그분을 위해서 이제 집을 졌어요. 네. 공기 맑은데 그게 뭐 저 하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네. 모시려고 이제 거기 산 거죠. 어쨌든 박 회장은 주택이 들어서 있는 150평 남짓한 대지 두 곳 그 앞에 전닭과 임야로 되어 있는 땅을 합해 모두 1300여 평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녹지 지역인 이곳엔 대지의 20% 규모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축물은 몇 평까지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30평뿐이 못 지어요. 20%니까 건폐율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법에. 30평 같이 보입니까? 박 회장의 집은 육안으로 보기엔 각 동이 30평이 넘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구청 관계자와 함께 다시 한번 현장에 가봤습니다. 30평 이제 재보면 재보야 되는데 실측을 정확히 안 했다고요? 아니 우리가 당초 30평으로 이게 대장이 허가 나와 그래가지고 네. 직접 가서 재봐야 알지. 네. 눈으로 지금 모르잖아요. 박 회장 측에서는 지재팀의 실적 요청은 거부하면서도 평수는 틀림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개척을 저희들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해가지고 안 나오면 나중 맞으면 어떨 겁니까? 괜히 맞다니까. 안 맞으면은 아니 여보 내가 농업 아니고 예. 하는 건 문제 아닌데 예. 100% 맞지 않으면은 예. 내 목을 치세요. 근데 예. 분명히 안 맞을 수가 없어 이것은요. 안 맞으면은 두고두고 해놓으면 그 눈에 보기 때문에 예. 공무원이라는 것은 거기까지 안 맞습니다. 아무리 돈 싹 들여줘도. 그러니까 개발 바람으로 들끓고 있는 이 판교 일대에는 이 밖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중견기업인가 정관계 인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적지 않았습니다.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은 대부분 원주민들이 그냥 농사를 짓고 있는데 특별히 농지 임대 계약을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땅들이 아마 한 3분의 2는 네. 외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외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죠. 전답도 많이 사놨겠네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거의 전답이죠, 여기는. 어. 예, 전답. 그 사람들이 와서 농사 지어요, 그러면? 이제 짓는 사람 간혹 있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거의 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대립 경작을 하고 있죠. 원래 그 사람들이 뭐 농사를 지으려고 전원에 와서 농사 지으려고 한 건 아니네. 아니죠. 투기 목적으로 온 거네요. 사실은 뭐 투기 목적으로 해놓은 거죠. 개발 예정지구 외곽에 대장동에 있는 이 500평 남짓한 땅도 역시 서울경찰청장을 지낸 모 씨가 부인 명의로 사뒀다고 합니다. 아, 요 앞으로 도로가 쭉 납니까? 에이. 그럼 바로 저기 그 판교동으로 이어지는? 그렇죠. 그 청계산 넘어가는 아, 예. 도로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아, 상당히 요지네요. 바로 그 앞에. 그렇죠. 바로 여기니까. 84년에 취득한 이 땅은 이미 땅값이 20배 정도 뛰었다고 합니다. 84년도 같으면은 평당 1, 2만 원. 아니, 1, 2만 원은 더 줬습니다. 예. 그 대장동 땅이라도 그때는 뭐 한 3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정도는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한 70만 원? 70에서 80 정도면은 거래가 가능할 걸로 보는데요. 예. 입지 조건상 수도권 최후의 금사라기 땅이라는 판교. 신도시 개발 계획과 함께 이곳에 불어닥친 투기 바람은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로 한동안 거세질 듯합니다. 한쪽에선 이렇게 개발 바람의 덕을 톡톡히 보는 반면 정작 개발 예정 지구 내에 사는 주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개발한다 안 한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벌써 25년째 각종 행정 규제로 집도 못 고치고 땅마저 거래가 끊겨 빚만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개발 계획이 무산된다면 극단적인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주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알아봤습니다. 현대식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즐비한 분당 시가지 바로 옆. 판교 개발 예정 지역은 아직도 전형적인 70년대 농촌 모습 그대로입니다. 주민들의 수는 모두 5천여 명. 76년부터 건축 규제가 시작돼 주민들은 비가 새고 쓰러질 듯한 낡은 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체의 건축 행위가 규제되어 있으니까 뭐 어떻게 손을 댈 수도 없습니다. 개축도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화장실 하나 고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 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마을에 가보면은 그 지붕이 전부 다 뭐 갑바, 비닐 이런 거로 전부 다 덮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기가 소통이 안 되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그 집안에 방에 우리도 모르는 그러한 그 이 벌레 이런 게 많이 생기고 뭐 노래기 이런 것도 그런 게 많이 생기고 뭐 지역 사람하고 같이 공동생활하고 있으니까 방에서. 그리고 이 분당 신도시 되면서요, 이 도로를 넓혀가지고 이 비가 오면은 침수가 돼요, 집이. 침수가 돼가지고 그전 재래실 화장실이나 이 똥물이 넘어가지고 그거를 저 밟고 댕기잖아요. 이곳의 건축 규제가 시작된 것은 지난 76년. 당시 박정희 정부는 그린벨트 지정에서 제외된 판교 일대를 남단 녹지로 지정하고 그린벨트에 준하는 건축 규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3년, 17년 만에 남단 녹지 지정이 해지됐지만 이번엔 성남시가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다시 일체의 건축 행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언제 개발이 될지 모르니 주민들은 더욱이 집을 고칠 엄두를 못 낸다고 합니다. 문짝 이런 건 지금 다뤄도 모래지 않는데 이제 이게 신도시 들어간다 하니까 예. 이게 지난해도 금쇄될 것 같고 또 금쇄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해서 붙들어서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집집마다 지붕이 깨져 눈비가 새다 보니 임시 방편으로 천장에 비닐을 대놓았는데 그나마 습기가 차 벌레까지 들끓고 있는 형편입니다. 추워갖고 얼마나 금년 겨울에 울다 싶대 추워가지고. 햇볕 없어요. 방풍이 잘 안 돼요. 사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이런 데서 산다 하면은 웃어버려요 진짜. 거지도 산 거지지. 아직도 주민들은 대부분 악취가 진동하는 집 밖의 재래식 화장실을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집주인들이 사는 곳은 조금 손을 본 데도 있지만 세입자들이 사는 집들은 더욱 열악합니다. 아이고 여기 부엌이에요. 쥐가 벽을 뚫고 들고 천장창이 봐요. 쥐가 막 내려와서 밤에 애들을 뜯어먹을까 무서워요.
지가 막 뚫고 들어와 이런데도 막 지가 들어가요. 안방으로 입어요. 막 정말 천장에서 테크노 댄스를 추는 거죠. 많이 기대를 갖고 믿었는데 이번에 1년간 연장됐다 하니까 저희들은 정말 통곡하다시피 했죠. 여기서 계속 한번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와서 한번 살아보라고 하고 싶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 하나 있던 중학교마저 98년 졸업생을 마지막으로 학교가 폐교됐다고 합니다. 신기국민학교에서 또 국내동 사는 애들이 우리 학교로 왔었어요. 또 걔들 보면 분당 생기고 나서는 그리 가버리지. 그러니까 낙생국민학교 이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애들을 갖다가 이제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낙생국민학교도 자꾸만 애들이 뭐 서울로 분당으로 전부 빠져나가니까 도저히 학교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의 또 다른 불만은 몇 년째 개발 예정지구로 묶이면서 땅값이 이 지역만 턱없이 낮게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들이 좀 억울하고 그런 것이가 그 전에 여기가 고속도로 날 적에는 여기 땅 한 평에 쉽게 말해서 천 원 갔다 그러면 수지 가면 얼마 샀나면 거기서 삼도원 갔어요. 여기 한 평 팔아서 거기 네 평, 다섯 평 심지어 좋은 거 팔으면 거기 가서 열 평을 샀는데 시방은 거기는 땅 한 평에 250만 원입니다. 또 여기 판교 여기만 그래 여기 백현 판교 성평 요것만 요렇게만 여기만 싸지 여기도 고개만 넘어가도 길 옆에만 붙어 있으면 150만 원,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공시지가에 판다고는 평당 한 30만, 2~3만 원 받고 팔게 되니 이게 억울하게 한이 없는 거예요 여기 사실. 개발지구로 지정되면 공시지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수용되기 때문인데 개발 계획이 유보되면서 거래마저 뜸하다고 합니다. 간혹 찾아오더라도 금리를 따져가지고 보상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사람들도 금리를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시지가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수준은 살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공시지가 70%, 80% 수준에서 물건을 찾고 있는데 그걸 껴맞 주신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거래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 공시지가 이하로 땅을 팔기도 억울하고 마을 주민들은 부채만 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느타리 버섯을 재배하는 이규락 씨는 몇 년 전 버섯 농사를 시작하면서 시설비로 농협에서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자 때문에 현재 빚이 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뭐 조금 졌다가 또 못 갚으니까 또 지게 되고 이게 이제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거죠. 그런 식이 되니까 뭐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집 팔고 땅 팔고 해서 갚아야 되는데 그나마도 뭐 건축 규제다 뭐 돼가지고 꽉 묶어놓으니까 안 팔리잖아요. 집을 팔라고 그동안 애를 엄청 썼어요. 결국은 팔라고 내놔도 그냥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런 사람이 없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해결도 하나도 못하고 빚만 자꾸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IMF 때 연체가 붙으니까 22%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자가. 그게 또 쌓이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자신의 이름으로는 더 이상 대출도 안 돼 처남들 명의까지 빌려 대출을 받았는데 요즘 원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장이 날아와 하루하루가 막막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은 비단 이규락 씨 일만이 아닙니다. 관할 낙생농협에서는 부채 상환을 연기해달라고 찾아오는 주민들의 발길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농협 측에서도 늘어나는 연체금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농촌 지역으로 분류가 안 돼 영농자금 지원도 없기 때문에 사정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농민조합원들이 편안한 생활, 또한 좀 마음이 좀 홀가분하게 생활을 하려면은 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해 놓은 것을 빨리 그 개발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 개발 예정지구라든가 이런 그 제약된 그 규제를 풀어줘야만이 우리 관내의 농민들께서 편안한 또 좀 그 나은 생활을 그 영위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을 주민들은 벌써 25년째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또다시 개발 계획을 유보하고 건축 규제를 연장한 당국의 처사를 격렬히 비난했습니다. 개발을 안 하려면은 저들이 해결 안 해주려면 세금을 받아가지 말아야지. 세금은 비싸게 받아가고 세금을 어떻게 물량만 해. 농사지 가지고 콩 짓고 저 배심어서 그거 지금 팔아가지고 세금 해요? 못해요.
그럼 결국 빚지는 거야. 농 이제 조합에서 빚는 거예요. 그것이 1년 쌓이다 보니까 결국 큰 돈이 돼가지고 땅 갖다가 다 맡기고 조합도 쓰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사람 죽이는 거라고 한마디로 해 정부에서. 주민들의 입장은 개발을 하지 않을 거면 하루빨리 집도 고치고 땅도 제값에 사고 팔 수 있도록 건축 제한 조치를 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욕탕 하나, 병원 하나 없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고통과 상대적 박탈감을 생각하면 이런 주장은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 한켠에서는 또 보상을 노린 개발 바람으로 갈등이 일고 있었습니다. 판교 개발 예정지구의 세입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별도 모임을 만들어 활동 중입니다. 이들은 집주인들이 개발을 앞두고 보상을 노려 세입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10여 년씩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장 하나 부엌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기 창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창고를 그 사람한테 세입자한테 줬는데 이제 이렇게 발표하고 뭐 한다고 하니까 그분을 그 쓰던 그 자리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가지고 그 방을 들여서 자기 딸이나 아들들을 주려고 그런 세대가 몇 세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입자가 당연히 그거는 저기 불리익 당하죠. 왜냐면은 자기가 쓰던 거를 나가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조금만 차지하고 비워달라 그래서 내년 3월달이나 4월달 그때 편집을 하니까 그때 집을 비워라.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제 개발이라는 게 기정사실화 되면서 사실은 이 새로 들어서 있는 사람들은 조그마나마 작은아마 어떤 이제 기대감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무슨 하다못해 임대아파트라도 하나 얻을 수 있는 14평짜리 임대아파트라도 하나 받을 수 있는 어떤 기대감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다 이렇게 저기가 된 다음에 나가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정말 지금 난감한 그런 적이죠. 세입자들은 대부분 싼 방값 때문에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아흔이 넘은 노모를 모시고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김 씨도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걱정이 큽니다. 왜 개발되나요? 되는 게 나으시겠어요? 안 되는 게 나으시겠어요? 아니, 되는 게 좋겠죠. 되면 뭐가 좋을 것 같으세요, 할머니? 좋은 집에서 살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세입자를 내보내고 보상을 목적으로 친인척을 들이거나 새로 방을 들여 새를 더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세입자 가구가 전부 몇 가구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가구 사세요? 이 집의 세입자는 모두 다섯 가구가 산다고 했는데 주인집 이야기는 이와 달랐습니다. 일곱 가구. 일곱 가구요? 네. 전부 다 하시는 게? 네, 네. 알고 보니 차이가 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다섯 가구가 살았는데 얼마 전 차고 옆에 방을 들여 안집에 살던 아들을 따로 내보내고 세입자를 더 들이기 위해 방 하나를 더 만들어 일곱 가구가 된 것입니다. 새 방은 이전 세입자가 쓰던 창고를 반으로 줄여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저기 저 집은 사람이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죠? 그래서 살라고 내려 방 만들었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보상을 노리고 들어오는 전입자들은 어떻게 단속되고 있을까? 동사무소에 가서 전출입 명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전입자고. 개발 계획이 발표된 작년 10월 한 달, 유독 전입자가 70명으로 전출자 41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습니다. 뭐 저희들 판단으로는 나중에 그 개발될 경우에 뭐 개발될 경우에 이제 입주권 관계로 인해 갖고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판교 동사무소에서는 지난해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단속을 통해 주소만 올려놓은 위장 전입자 87명을 색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날 취재진이 확인했던 집에는 놀랍게도 주민등록상 모두 18세대가 전입돼 있었습니다. 18세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18세대면 최소한 방이 18개는 있어야 되겠네요. 최소한의 그 세대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 예.
현장에 나가셔갖고 예. 그런 공간이 되는지. 예. 동사무소 직원과 함께 다시 현장에 가보았지만 역시 18가구가 살 수 있는 크기의 집은 아니었습니다. 280번 지하석에 분할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선 전 전입 신고를 한 경우도 있었는데. 번지수가 분할되는 바람에 혼선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질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번지야 이거는. 여기는 또 판교 일대는 원래 비닐하우스 재배 농가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작년 10월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보상을 노린 비닐하우스들이 들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철골만 앙상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 비닐하우스들도 개발 계획이 발표됐던 시기쯤에 새로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여기 이런 비닐하우스 여기 못 본 거 여기 못 봤는데 이거 없었어요. 네. 얼마 정도 됐나요 대충? 글쎄 한 3개월? 세 달. 네. 세 달이면 작년 한 10월 정도. 한 12월이나 한 11월. 네. 비닐하우스 안을 보아도 작물 재배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창고나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비닐하우스의 경우 토지 수용 시 평당 2만 원에서 많게는 5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땅 주인이 세우거나 심지어 남의 땅을 임대해 지어두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할 구청에서는 단속 인원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 이런 실태를 전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개발되는 개발 지금 지정이 되면은 이후에 보상을 노리고 그 비닐하우스를 급조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혹시 있습니까? 그거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네, 예,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동의나 우리가 그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직 없어요. 약관도 없었습니까? 네. 예. 단속반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로 우리 단속반은 이제 우리 그 지도계에서 이제 직원이 5명, 그냥 5명인데 주로 순찰하고 동에서 2000년도 1월 8일 이전에는 동에서도 하고 우리 지도계들 뭐 순찰하면서 단속한 거죠. 이런 일부 바람직하지 못한 개발 바람에도 불구하고 판교 개발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생존권 차원에서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갖가지 논란 속에서도 판교 개발이 점점 현실화되면서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판교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도시라고는 하지만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관계에 따라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판교 신도시는 어떤 모습인지 취재해봤습니다. 한동안 잠복해 있던 판교 개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토지공사 사장 출신인 김윤기 건설교통부 장관이 취임하면서부터입니다. 건설경기 활성화, 사회 간접자본 확충, 주택시장 안정 등. 김 장관은 평소의 소신대로 작년 10월 수도권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화성 중부 지역 400만 평, 판교 일대 280만 평 등을 우선 대상 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20만 원 이상 공급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한 2005년까지는 그 주택 보급률을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을 한 90% 정도까지는 올려줘야 되거든요. 90%까지 안 올려주면은 그 집값 앙등 요인이 항상 잠재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근교부가 신도시를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 수도권에 부족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침체된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판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 제한을 더 이상 못하는 거죠. 하면 그건 위헌이거든요. 위헌이 되기 때문에 풀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어차피 개발이 된다. 개발될 바에는 계획적으로 잘하자. 그럼 간단한 이야기죠. 그러나 근교부의 판교 신도시 개발 발표가 나자마자 민주당이 즉각 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과밀 정도가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과밀을 오히려 해소하는 데 기본적인 정책의 역점을 두면서 반대 이유는 수도권 과밀화. 그 후 판교 개발을 놓고 당정 협의가 열렸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거기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판교 개발 계획은 일단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남궁석 정책위 의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민주당의 입장은 긍정적 검토로 방향이 선회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지산복합단지로
생각을 바꿔서 다른 상태로 개발을 해서 다른 개발하면 진짜 좋은 도시, 그런 도시라면 개발할 수 있다. 그런 방향에서 검토한다. 그럼 당론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당론이 진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판교 개발과 이해관계가 있는 각 관련 기관들은 어떤 구상을 하고 있을까? 각자의 입장에 따라 내용이 달랐습니다. 먼저 판교가 개발될 경우 중요한 사업 주체가 될 성남시. 99년 국토연구원과 함께 이미 타당성 검토를 끝냈던 성남시는 쾌적한 주거단지를 계획했습니다. 수도권의 5대 신도시랄지 과천 쾌적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주거만족도 1위가 분당이라고 그러고 그런 지역보다 훨씬 더 저밀도로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인구가 약 9만 3천 명, 그다음 세대 수가 약 3만 1천 세대. 9만 명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계획했던 성남시의 안은 벤처 산업 중심의 주거 인구 5만 정도를 계획한 경기도와 부딪히게 됩니다. 수도권에서 참 노른자의 땅인데 이거를 잘 개발해가지고 저희 시도 좋고 국가도 좋고 기업하는 분들도 좋고 이렇게만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일이지. 그 정도 해가지고는 가능은 하겠지만은 토지를 참 한정된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좀 미흡한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사업 주체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기도의 기본 계획은 벤처 단지 중심의 자족 도시였습니다. 그 주거 위주 개발은 저희는 그 동의는 하진 않는. 판교 지역은 주거용지와 벤처용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직주근접으로 교통난 해소는 물론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벤처산업단지를 유치해 판교 안에서 먹고 자고 일할 수 있는 자족도시를 만들 것이며 그를 위해 아주 싼 값에 분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벤처업체가 6천여 개가 들어서게 되면 경기도 세수입은 엄청나게 확장되게 나겠네요. 글쎄 저희는 저희 경기도는 저희 지사님도 그렇지만 세수입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세수입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국가적인 측면에서 지금 검토하는 거예요. 결국 성남시와 경기도가 절충해서 내놓은 합의안은 벤처 용지를 65만 평, 주택 용지를 55만 평으로 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대로 실현될 것인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그 비용이 나오지. 작은 규모로 개발하면 어딘가에 얹히는 거예요. 판교 같은 경우는 거기서 개발해서 나온 돈을 가지고 서울과 연결된 도로도 놔야 되고 주변 지역의 교통망도 정비를 해줘야 되고 또 판교 지역과 연결되는 다른 도로도 놓아줘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판교를 생각한다면 규모는 커져야 되는 거죠. 당연히. 개발 이익을 생각하면 좀 더 많은 아파트 단지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판교 개발에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가장 큰 개발 비용 중 하나는 주민들의 토지 수용 보상비입니다. 보존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국민 세금인 정부 재정으로 약 2조 원을 판교 지역에 그 보상금으로 써야 되죠. 토지 수용 비용을 공시지가로 계산해도 2조 원. 여기에 도심 내부와 외부를 잇는 연계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 돈들이 저희가 경전철을 빼고 약 6,3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기반시설, 도로에 대한 기반시설만. 성남시가 계획한 세계도로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6,300억. 여기에 학교, 공원 등 각종 부지 조성비만도 1조 원가량 됩니다. 그렇다면 예상되는 총개발 비용은 얼마나 될까? 가치는 이제 단계별로 한번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네. 현재 한 3조 5천억 정도? 문제는 현재까지 나온 합의안을 토대로 벤처 중심 도시를 개발한다고 하면 기대되는 개발 수익은 개발 비용에도 못 미쳐 적자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교 개발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도시 중 가장 수익성이 높은 곳입니다. 따라서 개발에 참여할 토지공사 측에서도 일부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벤처 단지가 얼마다, 사업용지가 얼마다, 주택용지가 얼마다 하는 것은 개발 기본 구상을 여러 그 전문가를 통해서 그 의견 들으면 다소 변동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적절한 안내들을 저희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수익성을 놓고 볼 때는 주거단지의 비율이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판교 신도시는 분당보다 좀 더 빽빽한 고밀도로 분당의 절반 수준인 5만 세대 정도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판교 지역에 대한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반대하는 학자들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들은 서울과 인접한 판교 지역에 대규모 신도시가 하나 더 들어서게 되면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돼 개발로 얻는 이익보다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대규모의 판교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건교부가 내세운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도권 주택이 그렇게 부족할까? 전문가들은 수도권 인구 유입이 갈수록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해 20만 호가 필요하다는 건교부의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합니다. 70년대 보면은 서울 수도권으로 들어온 게 370만 명이었거든요. 80년대에는 330만으로 줄었어요. 근데 90년대는 120만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은 향후 이 수도권으로 과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오겠는가? 광역도시계획에서도 향후 20년간 수도권 순전히 뭐 10만 정도로밖에 추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연 증가가 있을 거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 그 200만 명이 증가한다는 그 개념 자체는 조금 부풀려 있는 것이 아니냐. 양적인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볼 때 서울에서만 3천여 세대가 넘는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분양업자들조차 전에 없었던 일이라며 당혹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입주요? 예. 입주는 지금 총 704가구 중에서요. 예. 정확하게 지금 44가구가 미분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44. 평형별로는 어떻게 해요? 평형별로는 27평형짜리가요. 그중에서 한 60%죠. 꽤 많이 미분양된 것 같은데 이 정도. 이제 주로 작년 이전에는 주로 서울 지구 같은 경우는 자녀분양이 그렇게 없었거든요. 건교부의 이런 주택 수요 계산은 주택 보급률을 낮게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판교 개발이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에 미칠 영향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판교에 만약 지금 그 신도시 개발이 확정이 된다면은 이제 용인 지역은 직격탄을 맞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판교가 분당보다 더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대로 시세 차익도 있고 앞으로 살기 좋은 곳을 선호하는데 용인 지역은 난개발 문제로 해서 이렇게 직격탄을 맞은 데다가 더 좋은 곳에 아파트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 일부 가려고 했던 수요자들마저도 유민을 하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죠. 관계 당국은 또 수도권 인구 유입을 막기 위해 판교에 벤처 단지를 조성, 직장과 집이 가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밀도의 자족 도시 탄생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새빨간 거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죠. 분당 저하고 일산건설 할 때도 80%가 자체 내에서 자석적 도시를 만들겠다. 새빨간 거짓말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데 경부수도로 지척에 두고 다 서울에 서울 사람 내려가지 누가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 벤처에서 직주 근접됩니까? 절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지난 89년 분당과 일산 신시가지 개발 계획을 발표할 때도 정부는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한 80% 정도가 그 지역에서 통근하고 통화하는 이와 같은 자족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 계획과 달리 현재 분당은 고밀도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 것을 볼 수 있고 80%의 주민이 서울로 출퇴근하며 자족적 기능보다 배드타운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개발 이익을 높이기 위해 과다하게 책정한 분양가 높은 상업용지가 결국 분양이 안 되는 바람에 주상 복합단지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면서 점점 고밀도의 주거단지가 됐습니다. 분당 지역에 이제 상업업무 지역이 면적이 상당히 많이 이제 남아 있었고
그 토지에 대한 수요가 상업 업무 시설로만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수요가 있는 그런 그 내용으로 그 도시 계획을 갖다가 좀 수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이제 성남시나 이제 우리가 다 공감을 하고 해서 도시 설계 내용을 이제 그 변경을 했죠. 그래서 주상복합이 이제 건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도시 설계 원래는 상업 용지였는데요. 그렇죠. 네. 결국 신도시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들은 출근 시간에 상습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족도시는 서울에서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산업시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서울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소위 통근권에 들어있으면 자급자족력이 안 돼요. 서울로부터 역통근자가 생기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산업시설이 들어가되 서울로부터 일정 거리가 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외국 사례 등을 봤을 때 적어도 50km 정도는 떨어져야. 전문가들은 서울에서 20km밖에 안 떨어진 판교 지역을 3만 세대 규모로 개발했을 때 그중 70% 정도는 서울로 출퇴근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차량이 도로로 나섰을 때 적어도 10분 이상 정체가 늘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한 2만 천 대 정도가 도로로 쏟아져 나오는데 그 차량을 서로 일으키는 그러한 시간 낭비는 10분만 해도 얼마입니까? 21만 분, 10분만 분 따져서 내 총량적인 그러한 그 시간 낭비가 일단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는 얘기죠. 판교가 대규모로 개발된다면 특히 경부고속도로에 걸리는 부담이 증폭돼 그 손실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수원의 100만 명, 용인의 100만, 분당과 판교 일대의 100만, 이렇게 거대 도시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띠를 형성하면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수도권은 더 비대화될 거고, 지방산업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질 거고, 그러면서 수도권과 여타 지방과의 갈등은 심화될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압력 내지는 부담으로 이제 다가올 거고, 때로는 사회적 갈등 큰 요인이 될 거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선진 사회들이 일찍부터 수도권이 지나치게 비대화된 것을 막기 위해서 다 정책을 폈어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심한 나라가 세계 어느 곳도 없어요. 실제로 우리의 수도권 과밀 현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세계적으로 집중도가 높다고 알려진 동경이나 파리보다도 인구 수나 인구 밀도 모두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90년, 지방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주도해 조성한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연구용지는 13만 평 중 불과 9%밖에 분양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구호를 뒷받침할 실행력 있는 조치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제1의 계획 기조는 균형국토입니다. 균형국토라는 것은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 또 수도권 내에서도 뭐 서울과 다른 도시와의 격차, 그다음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줄이고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았을 때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국토의 난개발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최선의 대안으로서 현 정부가 수립 공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판교를 개발해야 된다든지 서울의 인접지역의 난개발의 문제를 염려하는 데 앞서서 사실은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노력을 정부가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 신도시 개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정부는 민간업자들이 벌이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계획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대규모로 벌이는 택지 개발 사업들 또한 효율성만 앞세우다 보니 환경을 훼손하는 등 또 다른 난개발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 서북부 지역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경기도 용인 서북부 지역은 수지지구 난개발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곳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죽전지구 108만 평은 토지공사가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며 98년 근교부로부터 개발지구 지정을 받은 곳입니다. 그러나 토지공사의 죽전지구 개발에는 용인시도 처음에는 반대했고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지역은 90% 이상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더 이상 개발할 땅도 없거니와 기존에 건설되었거나 건설 허가가 난 아파트, 빌라 등을 모두 놔둔 채로 개개발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토지공사 측이 오히려 부동산 어떤 그 매매 차익을 상당 정도 기대하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한 무리한 그 토지용 계획을 수립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20만 원, 30만 원에 원주민들한테 토지를 강제 수용해서 택지지구를 지정하자마자 개발업자들에게 평당 2,300만 원씩의 재분양을 해서 엄청난 그 토지 차익을 확보하고요. 그 차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 꼭 보존해야 될 이런 녹지 그 등급이 우량한 지역까지도 다 헐어서 아파트를 짓는 걸로 토지 이용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개발로 인해 녹지의 60%를 훼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당과 경계에 있는 대지산은 그동안 용인시의 허파로 기능해 왔는데 축전지구 개발로 고사 위기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대지산 한평 사기 운동, 맨발 걷기 운동 등 대지산 살리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개발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이제 99년 이제 9월, 7월부터 의견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를 갖고 나서 이제 초안을 작성을 한 다음에 주민 설명회를 두 차례 갖고. 그러나 지구 내 주민들은 토지공사가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주민 설명회를 지극히 형식적으로 치렀다고 주장합니다. 주민들이 참여 안 했습니까? 예, 주민들 참여한 사람이 없습니다. 통보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통보 자체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토지공사에서 어쨌든 두 차례도 개최했다고. 예, 그래서 저도 그럼 누구하고 했는지 문서로 달라. 그럼 거기에 참석자 명단이 있을 거 아니냐. 일부 아파트 주민들을 많고 한 건지 실제 지구의 주민들을 모시고 한 건지. 토지공사가 의뢰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해당 지역이 모두 6등급의 개발 가능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환경단체들은 이 환경영향평가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좀 더 많은 지역을 조사해본 결과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그 계통적으로 나눠서 조사를 해본 결과 일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6등급이나 7등급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한 그 일부분에 대해서는 또 8등급에 들어가는 녹지자연도 등급의 8등급 기준에 들어갈 정도의 좋은 시생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문제 지역에서 토지공사가 표본 조사한 구역은 4곳. 그러나 환경단체는 12곳에서 정밀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8등급의 개발 불가가 다수 나왔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그 등급 판정에 대해서 누가 봐도 똑같은 판정이 나와야 되는데 전공자에 따라서 주관적이고 경험에 따라서 등급 판정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녹지를 마구 훼손하면서까지 이루어지는 대규모 개발은 개발의 효율성만을 생각한 또 다른 난개발로 국토를 보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그간의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대기업의 성장 아니면 개인의 재산 증식이 토지를 거래하고 그 토지 자체를 통해 가지고 돈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잘못된 경제 개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또 토지 국토 관념이 이 난개발을 이르게 한 겁니다. 투자 이익과 개발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따지지 않고 판교를 바라본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도권의 중요한 녹지축으로 그동안 수도권의 허파 역할을 해온 판교는 이런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이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절 우리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택지 조성과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주택난을 완화하고 거기서 나온 개발 수익으로 도로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등 과실을 맛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토는 단순히 부를 창출해내는 대상이 아닌 다음 세대에게 소중하게 물려줘야 할 공공재산으로서의 의미가 더 큽니다. 따라서 이제 개발 시대의 효율성만을 앞세운 개발에서 한 발짝 벗어나 판교 개발도 보다 저밀도의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할 수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